할일 없어 처자들을 앞세우고 제영전에 하지 걸지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옵시오 저는 형님을 못 받들고 선영을 못 모시고 정차 없이 가거니와 마음 상치 받으시고 선영을 모시고 부귀공명 수명을 장수 유방 백세 후국두서 동국 건넸던 말조가 심지어 하인들과 동네 남녀 노소 없이 눈물로 하지커니 가련하 그때 형부가 처자들을 앞세우고 정처 없이 다닐적고 수상만의 하루는 복독촌이란 곳을 찾아 들어가니 인심도 거룩하고 농장도 수군이 튼튼하여 사람 살기 좋은지라 그때 마침 촌전으로 집안채가 비어있어 집주인 차저가 사정헌바 집을 영구히 허락하늘 동네 솥 하나 얻어 걸고 근근히 지내갈게 집 평상을 볼짝 씌면 뒷벽에는 외뿐이요 앞장은 살만 남고 지붕은 다 벗어져 주녀는 드러나고 석가리는 깨를 퍼서 밖에서 새우 울면 방 안에는 큰 미우고 부엌 개풀을 떼면 방 안은 굴뚝인디 밥을 하도 자주하니 아궁에는 부진하네 멍석자리 꺼져물에 후검지로 입을 삼어 주나 초등 사시절을 품을 팔아 연명할지 상하전다 긴내기 전세대동 방아찢기 한심한 때 돌지 않고 이런 덕험을 팔며 생불려 사주 지내는구나 흥보가 이렇게 가난하기는 살아도 자식은 부자였다 자식을 풀풀이 낳을 적어 1년에 꼭꼭 한 배씩을 낳되 의뢰껏 쌍둥이요 간혹가다 새식도 낳고 그렁저렁 주어 보태놓은 자식들이 깜복이 없이 아들만 꼭 스물아홉을 조롯이나 컸다 이놈들이 하루는 제각기 입맛대로 음식 타령을 내어 저희 어머니를 조르는 뒤 한 놈이 난리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서리쌀 밥에 육개장구 후춧가루 얼근이 쳐서 더운 짐에 한 그릇만 주시오 흥보 마누라 한숨 쉬며 이 자식아 전에 먹던 입맛은 있다마는 죽도 먹지 못하는디 턱없는 유
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쇠찌개미나 포리껴나 제발 덕분에 배부를 것 좀 주시오. 한참 이럴 쯤에 흥복 큰아들 놈이 썩 낳는 뒤 수염에 가지가 돋친 놈이 고동푸사리 성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부르겄다. 어머니 어따 이놈아 너는 어찌 그리 못게 식구가 많으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족께 보내주시오. 마누라가 울음을 으니 흥보가 가만히 듣다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다. 읍내는 뭐들러 가실라요. 환자 썸이나 얻어와야 이 자식들을 구원하지 않겠소. 여보 영감 그 모양에 환자 먹고 도망간다고 안 줄 것이니 하지 마시오. 흥보가 화를 내며 무슨 일을 꼭 믿고만 다니는가. 부사일생으로 알고 가지. 흥보가 읍내를 가려고 관망 의복을 차리는디. 어이.